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 최종 발표회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회에 사회를 맡은 클립 대표이자 전 디자인 클래스 편집장 정성갑이라고 합니다. 네, 본 발표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발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 내용은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될 아이디어들의 근간이 된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의 철학과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이 지향하는 가치를 그간의 히스토리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운영 중인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은 올해 9월 대학생과 대학원생 31개 팀을 선발한 후에 약 3개월간 서울디자인재단과 한국디자인학회가 함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은 그런 값진 탐구를 위해 돌출된 결과물을 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잠시 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발표에 앞서서 그간 노력해주신 팀들과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국디자인학회 백진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백진경입니다. 오늘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디자인학회와 서울디자인재단의 협력으로 운영된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샵의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석 달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의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참가 대학 25개 대학의 31개 팀 지도교수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회와 재단은 지난 11월 한국디자인학회 가을학술대회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초대전 역시 재단의 협력으로 DDP 크레아에서 개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디자인학회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휴먼시티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학계에도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디자인학회 백진경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이나 각 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고요. 두 번째 세션까지는 10개 팀,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은 좌장님들의 리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팀마다 6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세션이 종료되면 약 10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시청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강현주 한국디자인학회 상임이사님, 전수진 한국디자인학회 상임이사님, 역시 한국디자인학회 오병근 부회장님이 각 세션별로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발표 잘 하시고요. 먼저 강현주 좌장님 세션 1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션 1 좌장을 맡은 한국디자인학회의 강현주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디자인학회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주최를 해서 도시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치열하게 많은 고민을 해왔을 텐데요. 도시의 사람과 사람, 또 환경과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세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총 10팀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각 팀에 주어진 발표 시간은 6분입니다. 이제 발표 5분이 지나면 시간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이제 그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10팀 발표가 모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이 짧게 있을 테니 예.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거나 또그 추가적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팀의 발표자는 발표 자료를 화면 공유하고 화면이 공유되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학부 예,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각자의 짐의 마음을 기울일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의 마음가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치여서 우리 주변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올해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의 주제인 덴시티를 물리적인 밀도가 아닌 심리적인 밀도로 재해석했고, 우리 주변의 소시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에 집중했습니다. 마음가짐 프로젝트는 서울의 소시민들이 짊어진 삶의 짐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이 당신의 짐에 가지다라는 말을 줄여서 마음가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도시의 문제는 점점 각박해지고 좁아지는 마음이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메시지가 서울시민에게 전달돼서 서울시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심볼은 작은 날개짓으로 큰 울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나비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를 중의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짐을 짊어진 많은 소시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다방면의 리서치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을 머리에 이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의 쟁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와 동대문 시장에서 옷과 원단을 지게에 메고 배달하시는 아저씨의 지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사에 마음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울 소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분들의 지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 지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알수 있었던 점은 머리 위에 높은 쟁반과 어깨 위에 무거운 지게는 삶의 짐이 아니라 희망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가짐 프로젝트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 콘텐츠 마음 열기와 팝업 전시장 마음 가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마음 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의 첫 번째 콘텐츠로 프로젝트 소개 포스터를 공공장소에 부착해서 메시지의 확산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서 게임 형식의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의 특성을 살려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게임은 화면에 보이는 여러 시민들의 모습 중에서 쟁반 아주머니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직관적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이 게임은 게이머가 쟁반 아주머니를 터치하는 순간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홍보 컨텐츠인 파업 전시장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임은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공공 장소에 설치돼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팝업 전시장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저희 시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음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음가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음가게는 마음가짐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 경첩으로 연결된 판자를 세워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빠르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하고 보관과 이동이 용이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인지, 경험, 확산의 순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고요. 각 단계별 활동에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컨텐츠는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짐을 희망과 빛으로 재해석한 조명 제품 마음 밝힘입니다. 먼저 마음 밝힘 남대문 조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대문 갈치조림 아주머니가 쟁반을 머리 이고 가는 모습에서 형태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무기 센서가 조명 아래에 들어가 있어서 쟁반을 상징하는 원반은 하나씩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밝기가 밝아지는 조명입니다. 아주머니한테는 높은 쟁반이 곧 행복이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음 밝힌 동대문 조명은 동대문 지게 아저씨의 지게에 짐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디자인했습니다. 지게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조명은 위쪽에 나무 판자 두 개를 연결한 줄이 묶여있을 때는 조명이 꺼진 상태가 되고, 줄을 풀면 지게를 사용하는 것처럼 판자 사이의 공간에서 불이 켜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사용되는 지게가 아저씨한테는 희망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마음 가게의 두 번째 컨텐츠는 마음 담기입니다. 마음가짐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념품 코너인데요. 마음가짐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제품과 기념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마음 가게의 세 번째 컨텐츠는 마음 나눔입니다. 마음 가게를 찾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캠페인 키오스크인데요. 남대문 아주머니의 쟁반이 점점 높아질수록 희망도 점점 같이 쌓여간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대기화면에서 마음 나누기 버튼을 터치하면 시민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쟁반 위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쟁반 쌓기 버튼을 터치하면 아주머니 머리 위에 시민들이 적은 메시지가 한층씩 쌓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터치하면 마지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 화면에서 간직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자신이 입력한 메시지로 만든 엽서가 출력됩니다. 마음 나눔은 100명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100개의 엽서가 출력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시민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 SNS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 사진, 카드뉴스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고 마음 가게 위치를 공지하며 각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음가짐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 마음의 짐을 덜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서울 시민의 다양한 삶을 기록해서 따뜻한 마음이 쌓여가는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메시지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자입니다. 서울시가 마음이 더욱더 따뜻한 도시가 되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첫 번째 DM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 시간도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아, 그리고 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제 그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그 컨텐츠들로 잘 풀어낸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뭐좀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예. 그러면 이제, 예. 다음, 예. 두 번째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예.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한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과학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안전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쿨존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솔루션으로 준비한 그린큐브 컨셉을 다음 다섯 단계에 걸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7명의 학생이 모인 융합전공팀으로서 다방면에서 스쿨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발표 때 말씀드렸던 스쿨존의 대표적인 안전 문제인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및 과속, 그리고 무단횡단,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도로를 기존 아스팔트 대신 잔디가 심어진 벽돌, 그린큐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럼블스트립 효과로 운전자가 진동을 통해 스쿨존에 들어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 보행자를 항상 주시하며 천천히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정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길이 잔디밭으로 보여 도로가 공원화되고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린큐브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공존하는 스쿨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고안한 그린큐브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되었습니다. 정육면체 블럭 모듈이 있고 내부에 잔디가 자라는 구조인데요. 잔디는 어디서나 자라고 상시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흙이 필요 없는 무토 잔디를 선택하였습니다. 잔디로 열 복사율을 조절하고 온도 조절 효과를 누리며 공기정화 기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잔디를 감싸는 블럭은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유기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솔리드 벽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유기 폐기물 양을 감소시키며 천연 자원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벽돌 제조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연간 음식물 쓰레기 3만 톤의 3%가 바이오 솔리드로 전환된다고 하면 연간 총 폐기량을 바이오 솔리드 블럭으로 전환시켰을 때 스쿨존 20곳에 그린큐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큐브는 럼블스트립 효과를 주기 위해 상당히 튀어나온 형상을 갖고 있고 그 빗면에 설치된 리플렉터를 통해 차량의 빛을 반사시켜 야간에도 차선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내부에는 잔디 보호 매트 아래 무토 잔디를 구성하는 혼합 부직포와 천연 잔디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배수망이 있어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중실험 분석 결과 2.3톤의 차량에 4인이 탑승하고 지나가면 내부가 직각인 블럭의 경우 파손 위험이 있어 내부에 60도 챔퍼를 주었고 그 결과 강도를 높이고 힘을 분산시켜 파손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럭의 배치에 대해서도 고민한 결과 직선과 대각선 배열 대비 CK인 배열, 즉 S자형 배열이 운전자의 시선에서 리플렉터가 겹쳐 보이지 않고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자연스럽게 속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도로 형상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어 A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두가 공존하는 스쿨존을 위해 도로 공원화, 교통 정원화, 럼블스트립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린큐브를 제안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잔디로, 운전자에게는 도로로 보이는 이중성을 통해 스쿨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는 공원 같은 공간이 되어 무단횡단의 개념을 없애고 차가 아이들을 주위에서 지나다니도록 인식을 바꾸어 스쿨존을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너지 효과를 통해 직관적으로 스쿨존을 인지하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개의 학교가 맞닿아 있는 서울 신북초등학교를 사이트로 레고를 활용한 그린큐브 스케일 프로토타입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린큐브가 설치되기 전 모습과 설치된 후의 모습을 대비하여 연출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 끝으로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두 번째 팀,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린큐브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스쿨존의 문제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결한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실제 이 팀의 프로젝트도 뭐 그 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서 실무적으로 좀 추후에도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세 번째 그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숨겨진 서울을 다듬는 챌린지 디귿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휴먼시티 디자인이 무엇이며 이 워크숍의 미션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해석한 휴먼시티 디자인의 네 가지 속성은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도시문제해결, 도시재생입니다. 휴먼시티 디자인은 이 네 가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을 충족할 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석된 휴먼시티 디자인을 서울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서울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리했고 서울의 구성요소를 크게 사람, 공간, 이야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서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서울에 대해 스티프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본 최근 3년간 서울이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서울이 직면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휴먼시티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휴먼시티 디자인의 네 가지 속성을 대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디자인 접근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즉, 저희는 시민 소통을 통해 문화적 평등을 만들고 지역 고유의 스토리 콘텐츠를 일깨우는 역할의 무언가를 디자인해야 했고 이것을 종합했을 때 콘텐츠 기반의 문화 공유 인프라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 기반 문화 공유 인프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간 소통을 돕고 서울이 가진 문화 불평등을 평등화하고 서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역 곳곳의 역사와 가치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문화 공유 인프라를 다듬다라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문화 공유 인프라의 역할은 원석을 다듬는 행위와 일치했습니다. 때문에 다듬는 과정인 레코그나이즈, 리프레시, 리파인 세 단계로 문화 공유 인프라를 전개하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듬다의 디귿으로 문화 공유 인프라를 숨겨진 서울을 다듬는 챌린지 디귿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뒤 챌린지 디귿의 내용을 기획하기 전에 먼저 이 챌린지 디귿의 기반 매체가 될 콘텐츠를 정했습니다. 먼저 휴먼시티와 문화를 대상으로 친화도 분석을 해서 둘의 교집합이 되는 지점에서 콘텐츠의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반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매체는 영화 콘텐츠였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영상 매체를 기반하며 다양한 장르와 표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종합예술로서 챌린지 디귿의 기반 콘텐츠가 되기에 영화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기반 콘텐츠를 정한 후 영화를 통해 서울을 다듬는 챌린지 디귿의 내용을 기획했습니다. 챌린지 디귿은 레코그나이즈 챌린지, 리프레시 챌린지, 리파인 챌린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레코그나이즈 챌린지는 챌린저가 직접 서울 곳곳의 원석을 찾고 발굴하는 챌린지입니다. 서울 곳곳에 숨겨진 원석을 영화와 사진에 담습니다. 이때 영화와 사진은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서울의 사람, 공간 이야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촬영한 10분 이내의 단편 영화와 챌린저 곁에 존재하는 서울의 가치를 담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리프레시 챌린지는 챌린저가 찍고 다듬은 영화와 사진을 공유해서 서울을 일깨우는 챌린지입니다. 챌린저가 서울을 다듬은 영화를 출품하고 사진을 챌린지 디귿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챌린지를 합니다. 세 번째 리파인 챌린지는 시민들이 챌린지 디귿의 영화와 사진을 통해 서울의 사람, 공간 이야기를 향유하고 즐기는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서울을 다듬어 나갑니다. 이 챌린지 디귿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작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시작 거점으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챌린지 디귿의 성격을 지역적 특성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특성들을 기반으로 후보지를 선별하고 1차 조사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물레동에 직접 방문해 친화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확인한 물레동은 다양한 삶과 환경이 공존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철강산업과 예술촌이 이치고 비어가며 도시공동화로 침체되어 있는 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점점 확장될 문화공유 인프라의 거점이자 시작점으로 물레동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챌린지 디귿은 누구나 서울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를 영화나 사진과 같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이 향유하고 소통하게끔 하는 인프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챌린지 디귿은 서울을 다듬어 휴먼시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정체성을 토대로 챌린지의 세부 내용을 디자인했습니다. 챌린지 디그 레코나이즈 챌린지는 서울의 숨겨진 원석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챌린저들은 서울의 사람, 공간 이야기 중 한 가지 이상을 주제로 서울의 가치를 찾아 영화와 사진에 담습니다. 영화와 사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서울의 무궁무진한 가치들은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서울을 지속적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다듬어 영화와 사진에 담는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서울의 가치를 밝힙니다. 사진을 찍을 때 수상작에 대한 소개가 담긴 리플렛, 디귿 프레임이 활용됩니다. 디귿 프레임은 챌린지 디귿의 정보와 숨겨진 서울의 가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리프레스 챌린지의 사진 뷰파인더 역할을 합니다. 영화를 통해 깊게, 사진을 통해 빠르게 서울의 가치를 밝히고 소통을 만듭니다. 이렇게 서울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때 리프레스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서울을 담아 촬영한 10분 이내 단편 영화들을 챌린지 디귿에 출품하고 사진들은 사진이 담은 서울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챌린지 디귿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공유된 서울의 가치를 담은 영화 사진들은 디귿 스페이스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며 리파인 챌린지로 연결됩니다. 디귿 스페이스는 시민 누구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열려있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누구나 가볍게 와서 서울을 다듬은 영화와 사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디귿 스페이스는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모으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레동의 디귿 스페이스는 메카 역할로 서울 전역의 가치들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모아 시민에게 전달하며 다시 서울 전역의 리틀 릿 디귿 스페이스를 점차 늘려 문화 공유 인프라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디귿 스페이스를 통해 시민이 해석한 서울을 다시 시민이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이 이루어지며 문화적 평등을 이루고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합니다. 챌린지 디귿은 이렇게 서울을 휴먼시티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까지 숨겨진 서울을 다듬는 챌린지 디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팀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휴먼시티가 어떻게 다양한 경로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잘 보여준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다음 발표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예, 발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샵 발표를 맡게 된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리프레시티 팀의 최인광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을 정하기 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중 저희 팀은 도시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에 관련하여 초점을 두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들은 분류 작업을 통하여 재활용 쓰레기 시설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100%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쓰레기들이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폐플라스틱은 가연성 폐기물이므로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재활용으로 이용되기 어려워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실태입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의 발생량은 증가하는데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의 양은 120만 3,823톤으로 현재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시장도 침체되어서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에 처할 위기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네 가지 관점으로 더욱 자세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및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수입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불가하게 되고 국내 매립이나 소각이 되어야 하지만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정업체들의 난립으로 쓰레기 산 등의 불법 투기 행위가 증가하여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못하고 많은 양을 감당하지 못해 쓰레기 산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썩지 않고 계속 쌓여 서로 마찰로 인해 부딪히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 분리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땅을 매입하게 되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쓰레기산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2017년 자료 기준 한 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연간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땅을 매입해 불법 투기를 하고 도망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비용이 수백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점입니다.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허용치를 2배 이상 넘기면 추가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입금리 명령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물 또는 분유물 처리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폐기물 처리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등을 처리할 때 지켜야 할 법안은 있지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재활용에 관련한 법은 딱히 찾아볼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재활용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율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정치 쓰레기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불법 투기, 불법 수출 폐기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비용은 전체 중 57%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폐플라스틱을 재사용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무단인간 반지펜스, 스트레트 퍼니처 등등 지속 가능하게 소비하는 제품, 도시생활에 필요한 요소, 량생산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모듈형, 확장형, 참여형, 놀이형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용성을 구애받지 않고 확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 가능하게끔 대량 생산의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에서 말씀드린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폐플라스틱을 요구한 조합, 변형, 조립, 반복 네 가지 형태의 공공 디자인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을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네 가지 구조를 이용한 모듈 디자인은 사용 용도, 장소에 따라 작은 모듈에서부터 큰 구조물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며 음각과 양각을 이용한 디자인의 사용으로 결합 시 더욱 창의적이고 독특한 패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트를 이용한 모듈 체결 방식으로 모듈 결합 시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형을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최대한 단순한 모듈을 사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양쪽 길이가 달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재미 요소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조립을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조립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가장 먼저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생각해본 결과 점, 선, 면이라는 요소가 나와서 점을 대신하는 연결 부위와 선을 담당하는 기둥, 마지막으로 면을 채울 수 있는 막대 구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반복을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한 모듈형 형식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 바다에서 보이는 파도의 영감을 얻어 기본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통이 빠진 형식으로 디자인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들어가는 요소와 나오는 요소를 넣어 확장이 가능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시 환경에 필요한 공공 디자인을 여러 방법으로 제안함으로써 버려진 대량의 폐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재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고 도시의 공공 환경에 심미적, 기능적인 부분을 심어주어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통해 새로운 도시 환경을 창조하자는 저희 팀 취지에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정말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폐플라스틱을 도시 환경에 유용한 공공 디자인으로 적용을 하려는 시도가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듈이나 다양한 방식의 변형을 통해서 이제 확장성 있게 디자인을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발표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발표 준비해 주세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채용교육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도 선정에 앞서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집하여 데이터화하였으며 그중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교차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단절이 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저희는 그 중에서 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교육 중에서도 직접 행동을 통해 상황 이해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체험 교육을 선정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단계의 개념화와 체험을 통한 반복적 온라인 학습을 통해 고령자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생활 패턴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인 의식주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들마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라인 위주의 예약 서비스, 은행 점포수의 감소,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쇼핑의 증가 등을 바탕으로 저희는 디지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예약, 뱅킹, 쇼핑 세 가지 분야를 이번 프로젝트의 해결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세스는 각 분야마다 기본 단계인 베이직 단계와 활용 단계인 어드밴스 단계로 나누어 있으며 베이직 단계에서는 기초가 되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고 어드밴스 단계에서는 응용력이 요구되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매 프로세스 과정을 살펴보면 예매의 베이직 단계로는 승차권 예매가, 어드밴스 단계로는 항공, 숙박, 환불이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의 프로세스 과정을 살펴보면 행동체험 과정은 크게 로그인, 티켓 발급, 승차권 정보 기, 예매 완료, 실습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을 형상화한 문 모양에서 예매 아이콘을 누르면 문이 열리며 실습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고령자들이 직접 제작할 쿠폰용 티켓을 발급받고 도장을 활용해 그 승차권 티켓에 정보를 기입합니다. 승차권 정보는 기존의 승차권과 동일하게 지역, 날짜, 시간,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까지 작성한 후 개인정보 부분은 찢어 상자에 넣으면 예매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완료 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응용 로봇을 함께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과정 이수 후에는 실습실로 이동해 마지막에 제공받은 할인 쿠폰을 바로 실제 모바일에 적용해 실습 및 복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행동체험 과정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체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 디지털 거부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승차권 예매 프로세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환불은 승차권 예매와 달리 사용 빈도는 비교적 적으나 알아둬야 하는 과정이기에 어드밴스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프로세스 과정은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예매와 달리 환불할 목록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불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그림과 같이 베이직 단계를 진행한 후에 어드밴스 단계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뱅킹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베이직 단계로는 송금이, 어드밴스 단계로는 공과금 납부, 주식이 있습니다. 송금 역시 예매와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송금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맞춰 공인인증서 발급은 팔찌로 대신하고 은행 업무를 하기 앞서 통장을 지급받고 통장을 기계에 넣은 후 계좌번호, 받는 사람, 금액을 입력한 후에 통장을 받으면 은행 업무가 완료됩니다. 송금 프로세스를 재현한 것으로 베이직 단계와 어드밴스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의 베이직 단계로는 구매가, 어드밴스 단계로는 문의 및 AS, 교환 및 반품이 있습니다. 구매 역시 앞부분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진행되며 로그인을 하고 들어간 후에 장바구니와 구매 목록을 지급받고 구매할 목록에 맞춰 쇼핑을 합니다. 쇼핑 품목은 실제 제품이 아닌 디지털 OTP 형태로 그림과 수량 버튼이 있는 카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쇼핑이 끝난 후 계산대로 이동해 품목과 수량을 입력한 후에 확인이 완료되면 영수증이 출력되고 출력된 영수증에 사인을 한 후 택배박스에 넣으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쇼핑 프로세스를 재현한 것으로 베이직 단계와 어드밴스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온라인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 학습 로봇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고령자들의 쉬운 접근을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로 선정하였으며 고령자가 많이 모이고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종로의 탑골공원은 지하 쇼핑센터가 근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쇼핑 놀이터로, 여의도 공원은 다양한 증권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뱅킹 놀이터로,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은 예매 놀이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령자들은 각 단계마다 실습이 끝난 후 지급받은 쿠폰을 통해 직접 활용이 가능하며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함께 경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에 대한 친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동량과 사회활동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디지털 교차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세대 간의 그런 소통을, 세대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에 또 예약이나 예매, 또 뱅킹, 쇼핑, 이런 것처럼 뭐 일상적인 그런 생활의 편의들을 이렇게 그 디자인으로 접목시켜서 그 과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발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휴먼시티 오픈클럽 플랫폼 온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처럼 캠퍼스타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인제대학교 학생과 학교가 위치한 삼방동 주민 간 교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부재와 문화 공간 부족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학생과 주민의 단절된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동아리 활동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인제대학교는 환경적으로 산비탈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아 주민과 단절되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오픈클럽 플랫폼의 비전은 주민과 학생의 건강한 취미생활 공유를 통한 도시소통 증진입니다. 키워드는 지역과 관련된 지역소통 공동체 도시문화와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기개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지역소통 증진으로 이해관계자 사이의 경계 희석효과, 두 번째, 시민과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로 주민의식 향상, 세 번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및 건강한 취미생활 공유. 네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학교의 사회적 책임 완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진입니다. 삼방회의라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삼방동 주민과 교내 테니스 동아리 에이스의 경기를 진행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주민과 대학의 교류인 만큼 지속적으로 만나 활동을 원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 사용자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온라 플랫폼을 이용한 예비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설정해보았습니다. 모두 김해에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인물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았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한 뒤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 취미를 공유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컨셉입니다. 켜다, 기반, 플랫폼을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온과 와라라는 뜻을 가진 이 지역 방언 온나의 중의적 표현을 지닌 온나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온갖 활동을 모으고 나눌 수 있는 지역 소통 공유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시스템입니다. 온나 플랫폼은 학생, 대학 동아리, 온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앱은 이 인터페이스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웹, 앱, 소셜미디어, 학교 공간, 공공시설, 지역 소상공인 등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나누어집니다. 베이직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나는 한글을 이용한 심볼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컬러는 어두운 전구를 켜는 것을 표현하여
어둠의 네이비와 밝음의 옐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슬로건인 온갖 취미들을 나누는 이곳 온나와 컬러를 적용시켜 만든 런처 아이콘과 로고입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의 위치와 관심 분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모임 개설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화면 와이어 프레임이며 이것은 어플을 만들기 위한 초기 디자인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기반으로 완성한 대표화면 디자인입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관심사에 대한 맞춤 카테고리와 필터를 통해 선택한 지역과 대학교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온나의 대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화면으로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지역과 관심사를 선택하여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와 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게시글을 확인해 다양한 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댓글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서 원하는 지역의 동네 범위와 학교를 선택하면 사용자에게 맞는 모임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원하는 지역, 참가 빈도 등을 설정해 모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임 내 그룹원들과 쪽지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도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능과 제작한 화면들을 모두 이용해 구현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 영상입니다. 온라 플랫폼은 단지 인제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이 커스터마이징에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2021년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먼시티 오픈클럽 플랫폼 온라를 발표한 인제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지역에 그 대학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 학생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모색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이어서 다음 발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공간 디자인 전공, 예,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씨앗학교 후암동산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연수입니다. 저희는 총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다이온 그룹 순환 공공 서비스 다시입니다. 배달음식 주문이 매일 270만 건에 달하며 배달 일회용품 쓰레기는 매일 최소 830만 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이 선택권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싼 값과 편리함의 이유로 일회용품을 선택하고 소비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온그라 순환 공공서비스 다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와 환경부 주관하에 업체와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업체는 정부로부터 다이온 그릇을 대여받아 소비자는 이 그릇에 포장된 음식을 받으며 정부는 그릇을 수거하고 관리합니다. BI로 순환 체계를 연상시키는 로고를 제작하였고 친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달 앱과의 제휴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콘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가입된 가게들을 바로 알 수 있고 음식을 주문할 때 다시 서비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앱에서는 새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체는 음식 종류에 따른 그릇 목록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확인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미션들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거 현황 파악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기 목록에서 수거 예약을 하고 진행하는 동안 경로 및 소요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 공공 서비스 다시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며 환경을 위한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폐교를 활용한 서울 농촌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씨앗학교입니다. 저희는 도시 문제 중 식량과 폐교 문제를 중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한국 농산물의 70%가 외래 품종이었고 식량 자급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식량 안보 지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으로 약 3,800개의 폐교가 생겨났고 총 2조 원의 교육 자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식량을 보존하고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농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저희의 컨셉인 전국 시드 네트워크 씨앗 학교는 한국 고유의 토종 씨앗 개발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하며 순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씨앗 학교의 서울 지점은 전시 및 홍보를, 농촌 지점은 토종 씨앗 연구 및 보존을 중점으로 운영하며 그 외에도 교육, 숙박, 마켓, 음식점 운영, 농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국 8도의 지점을 두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비어있는 폐교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중 이번 프로젝트는 강원도 지점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곳은 씨앗학교 강원도 지점의 연구소 모습이고 이곳은 씨앗학교 서울 지점의 전시관 모습입니다. 씨앗학교는 자국 농산물 개발과 방치된 교육 자산을 활용으로 식량 무기화를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 농촌 교류로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의 녹지축 확보를 통한 도시 녹화 디자인 호암동산입니다. 서울은 지난 50년간 불투수 면적이 약 7배 증가하면서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녹지 부족 현상은 강한 폭염을 발생시켜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녹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휴식 공간 부족, 차도와 보행로의 혼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산이라는 컨셉으로 남산의 녹지축을 후암동 골목과 연결하여 서울의 녹지 부족 문제와 지역 삶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녹화 작업은 나무의 형태를 모듈화하여 골목 특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후암동의 도로, 벽면, 그리고 계단, 옥상까지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도로 녹화는 풀빛 보행로를 통해 보차를 분리하고 차들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을 안전한 보행길로 유도합니다. 수직 녹화는 후암동의 오래된 담장에 진행되어 지역 경관을 개선해주고 도시 생태계를 복원해줍니다. 계단 녹화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계단 주변 유후 공간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후암동의 가파른 경사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작은 쉼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녹화는 인공 대지를 활용한 녹화 작업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유닛 형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옥상 면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 가능하게 합니다. 후암동산의 이러한 녹화 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 표면 온도 하강, 대기오염 물질 감소 등으로 이어져 서울 녹색 보행로 사업에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일회용 그 용기의 문제라던가 또 폐교 그리고 또 녹지 부족 문제 등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검토하면서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제시를 했네요. 예. 그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예, 그 더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로 예,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예, 발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대표 김시환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중간 진행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종 결과물을 중점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즉석의 라는 뜻의 인스턴트와
공공해라는 뜻의 퍼블릭이 합성어인 인스턴트 퍼블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간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공간은 1평 크기인 사각박스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고 한글을 형상화하는 패턴을 적용하여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점을 두었는데요. 한글로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도시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모듈형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통하여 현재 도시에서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와 최소한의 공공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두 가지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단기간에 조립 및 철거가 가능한 모듈 방식을 접목하여 다양한 유효 공간의 필요시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만의 폐자재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폐자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선순환 구조로 더 이상 쓰레기는 버려져 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재로 쓰일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디렉션은 도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신선한 휴식과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 재활용 자재를 이용하며 단기간에 조립 및 철거가 가능한 모듈 방식을 사용하여 재활용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식인 공공공간인 인스턴트 퍼블릭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세 가지 형태의 스트럭처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공하기에 간편한 폐 플라스틱 패널과 업사이클링에 최적화된 폐 철재를 주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럭처 시다입니다. 휴식처, 도서관, 녹지 공간의 컨텐츠가 있고 두 개에서 네 개의 스트럭처로 구성되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2층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부받은 책으로 이루어진 실내 독서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도서관 사이의 야외 공간은 빈백과 나무로 조경하여 나무 그늘 아래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럭처 놀다입니다. 버스킹, 놀이 공간, 플리마켓 콘텐츠가 있으며 5개에서 8개의 스트럭처로 구성되며 교량 하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가구들로 구성된 휴식 공간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소재의 다양한 형태 변형을 보여주고 1층은 재활용, 친환경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공간과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는 버스킹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트럭처 알다입니다. 폐자재 공장, 전시 및 체험 콘텐츠가 있으며 기존의 폐 공장을 활용한 건물 형태의 스트럭처입니다. 건물 내부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판매와 안내 공간, 2층은 전시 공간, 3층은 체험 공간, 4층은 사무 공간입니다. 1층의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공간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폐자재 공장을 가로지르는 넓은 계단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이어진 자재 보관함은 공장 뒤편에 위치하여 우리만의 폐자재 처리 방식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2층의 휴식 공간에서는 1층 공장의 진행 과정을 관람하면서 일상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순환되는 폐자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물은 벽면을 따라 진열된 업사이클링 전시를 통해 정보와 그 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3층의 한글 카페에서는 한글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는 각종 메뉴를 선보이며 이곳에 분해 가능한 포장들은 작은 식은 공간에서 취식하고 재활용되며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트럭처 놀다 시다를 형상화한 포토존을 제공합니다. 한글과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존은 단순히 문자의 교육보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람의 즐거움을 유발합니다. 4층은 기업체들과의 컨설팅 공간과 사무 공간으로 구성하고 중심의 유리벽은 3층의 식은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조경 효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의 취지에 맞춰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았을 때 기존의 폐자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해 도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글로벌 화두인 환경 보호는 물론 쉽고 재밌게
한글을 경험하게 해 세계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패자제의 부정적 인식의 전환으로 21세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활용, 쓰레기 인식 개선, 도시 이미지 부여 세 가지 목적에 맞춰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쓰레기 문제 또 재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공간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서 예, 그 도시의 그 사람들의 그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또 그 다음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문화디자인 경영 전공 예, 발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인천시티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와우 인천이라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우 인천 프로젝트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인천시를 외국인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한 약 1분 길이의 짧고 간결한 홍보용 영상을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성상 1분 이상의 영상들은 YGTV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포스팅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었으며 지루한 느낌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1분이라는 간결한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분 이내의 홍보 영상이므로 지루함을 최대한 주지 않는 빠른 전개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의 핵심이자 두 번째 키워드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송도의 여러 장면들이 전환될 때마다 와우라는 의성어가 배경음악과 함께 영상 내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며 간단한 캐치프레이즈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상반됨입니다. 이 영상은 송도의 상반되는 두 모습인 도시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송도의 낮과 그리고 밤 또한 상반된 시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반됨을 키워드로 선택하였습니다. 영상의 중간 점검을 위해 학우들에게 여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크게 세 가지의 피드백이 영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피드백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피드백은 큰 타이틀을 여러 시퀀스에 사용하자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중간 점검 이전의 영상은 여러 명소들만 줄지어 나왔지만 일관된 폰트의 타이틀을 각 명소에 사용하면 보는 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은 분위기 전환 요소를 추가하자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통해 송도의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이며 미래적인 모습을 모두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두 모습을 자연스레 영상에서 연결하기 위해선 분위기 전환 요소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 요소를 음악으로 선택했었습니다. 도시적인 재즈 음악에서 오래된 느낌을 주는 블루스 음악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연스레 도시적 모습에서 송도의 전통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음악을 통한 분위기 요소에 덧붙여 새로운 요소가 이 전환 요소를 뒷받침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이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새로운 요소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피드백은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9초 이내 영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 제한 없이 1분이라는 시간을 초과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스타그램 플랫폼 특성상 1분 이상의 영상들은 IGTV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된 포스팅들을 영상의 앞 15초 가량만 보여준 후 사용자에게 이어서 시청하겠냐는 문구가 띄어집니다. 이처럼 영상의 앞부분만 살짝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또한 자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좋은 방법을 생각했고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이런 피드백이 반영된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이 송도의 각 명소마다 추가된 모습입니다. 영상 모두 같은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주었고 영상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명소의 명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분위기 전환 요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 음악에서 오래된 블루스 음악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연스레 도시적 모습에서 송도의 전통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전환되는 요소에서 화면 비율의 전환 또한 추가했습니다. 기존 16대 9 비율의 화면에서 1.2대 1의 화면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요소를 사용하였고 이는 송도의 전통적인 모습을 전환된 1.2 화면 비율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계획했던 최종 결과물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게재하였습니다.
포스팅으로 게재하면서 이 휴먼시티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들 모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그들의 작품들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우 인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여행 콘텐츠를 찾는 유저들이 증가할 것이며 자연스레 외국인 유저들에게 영상이 노출되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제작을 하는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이해를 외국인들도 잘할 수 있게 음악도 활용하고 또 사용 뭐 폰트라든가 캐치플레이즈 이런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제 활용을 한 것 같네요. 네. 그 요즘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그리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 그 프로젝트를 도시 문제와 연결시킨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마지막 팀이죠. 예. 연세대학교 시각 디자인학 전공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휴먼시티 대학생 디자인 워크숍의 따릉이 생활 프로젝트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시각 디자인학과 전공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프로젝트 배경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공공자전거의 사용 장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배경으로 판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로세스로 저희는 현황 분석, 사용자 조사, 컨셉 도출, 대안 제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따릉이 사용 현황은 2010년 시작에 비해 2019년 기준 12배가 증가하였으면서 앞으로도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따릉이 사용의 사용자 연령대는 주로 20, 30대이며 40대 이후 이용률은 그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증가율 자체를 보면은 5, 60, 40대 순으로 높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이용률이 높은 20, 30대가 아닌 향후 기대 사용률이 높은 40대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자 조사를 통해 대상의 따릉이에 대한 인식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 이용하는 사용자들, 후에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 모두 운동, 여가 생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관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5명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 모두 5명이 대여하기, 특히 회원가입 결제 진행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선 사용자 조사를 통해 운동 여가 생활을 위한 활용 니즈와 기존 대여 시스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니즈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도출했습니다. 일명 따릉이 생활인데요. 따릉이 생활 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한 대여 및 결제입니다. 기존에는 결제와 대여 과정이 두 가지로 두 번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두 번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합하여서 결제함과 동시에 대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방식은 QR코드로 스캔을 하면은 자전거 정보를 확인하여서 결제 선택 후 대여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결제 방식도 매번 이용권을 구매해야 되는 방법에서 회원가입 시 결제 카드를 등록해 놓음으로 미리 결제 정보를 입력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제 방법 추가 등록도 가능하게 했고요. 이것이 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따릉이 생활 안내소입니다. 현재 따릉이 대여소 자체는 거치대와 안내판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를 넘어서 유인 안내소를 제안함으로 안내 및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기대하였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대여소의 안내판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안내판을 따릉이 생활 서비스 정보들로 가독성을 개선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앞면에는 새로운 대여 방법을 픽토그램과 아이콘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제안했고요. 뒷면에는 대여소 주변 따릉이 코스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설치되었을 때 그 예시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 안내 사인과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안하는 건데요. 원활한 코스 주제를 주행을 위해 코스 중간에 상세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통해 따릉이 생활 앱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건 QR 스캔을 하면은 코스 경유지, 거리, 소요 시간, 칼로리 등 상세 정보와 차 주행 내비게이션처럼 그 코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건강 정보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대여 관련 정보만 있던 회원 서비스를 운동 내역, 주행한 코스, 칼로리 등 개인 건강 정보가 함께 제공되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릉이 생활 앱 시뮬레이션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앱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는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기존의 따릉이 생활과 달리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운동 여가 생활을 위한 따릉이 로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캠페인과 슬로건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포스터도 함께 제작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따릉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따릉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안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따릉이 사용을 유도함으로 사용자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문제점의 개선과 동시에 니즈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따릉이 사용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콘텐츠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시각지향학과 전공 따릉이 생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따릉이 생활 그 제안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공공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잘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디자인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시작된 그 아이디어들이나 뭐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 지속적으로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10팀의 작업을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다 모든 팀이 그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간도 발표 시간도 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각 팀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피드백을 하고 또 그 발표 시간에는 이제 다 미처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그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부터 또 그 중간 발표를 지나서 오늘 최종 발표까지 그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좀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네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10팀 발표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모듈을 활용한다던가 또 그 뭐 이제 컨텐츠에 주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공 디자인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선을 고민한다던가 사실 그 도시를 여러분들이 그 공통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었었는데 뭐 이런 공감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자유롭게 서로 그 소통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예. 그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그 이제 각 팀 첫 번째 팀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뭐 중간 중간 팀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지금 막 발표 끝난 팀 같은 경우에 좀 아직 긴장도 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팀부터 짧게 다른 팀에 대한 코멘트도 괜찮고 본인 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그 홍익대학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이제 그 얘기를 주면 다음 팀 먼저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이제 연결됐네요. 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각자 저도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발표 들으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좀 듣기가 즐거웠고 특히 그 중에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에서 이렇게 해주신 따릉이 아이디어 중에서 그 경로를 추천해주는 그 새로운 그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따릉이를 타면서 좀 어느 길로 가야 좀 풍경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편한지 좀 알고 싶은데 그게 나온 데가 없어서 조금 딴 길로 새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데로 막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좀 알려주면 자전거를 탈 때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 따릉이 이용자로서 예,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예, 그런 코멘트였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예,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부 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는 이화여대에서 준비한 그 도시 농업 공간, 녹지 공간, 예, 아이디어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된 것 같았고, 실제로 그 도시에 적용이 되었을 때 큰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네. 혹시 그 본인 팀, 준비 과정에서 뭐 에피소드라던가 공유할 만한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네, 부담 갖지 말고. 네. 저희는 그 스톱모션 영상 제작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스쿨존에 생겨왔던 그 문제점들과 그것이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그린 큐브로 인해서 바뀐 모습을 대비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한 이틀 정도 밤을 새서 그 하나하나 레고를 네. 촬영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경험일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서울의 문제점을 문화적인 격차,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의 문화적인 격차, 문화 인프라의 격차로 집중해서 그래서 서울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디귿 챌린지로 이름 짓고 그것에 기반하는 공간을 디귿 스페이스로 이름 지으면서 서울이 가진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다른 팀들 발표를 들으면서 아 서울의 문제점 혹은 도시의 문제점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사례들이 많았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문화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되게 유형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한 팀도 있었고 또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같은 문제에 집중한 팀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도시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도시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특히 영상 준비해 주신 팀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나름 좀 대단하다고도 느꼈고 이제 뭐 스톱모션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든 거 보고 다음에 뭐 저희도 다음에 뭔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분발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보면 이제 디자인도 과거에는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공간 디자인 이렇게 전통적인 그 장르가 있었고 디자이너들의 활동들이 그 장르 안에서 이제 그 그런 활동들에 좀 국한되어 있는 물론 전문화되어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번 여러분들 이번 워크숍 참여 그 팀들 학과들 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학과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활동들도 그렇고 굉장히 경계를 넘어서 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발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결국은 이렇게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디자인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커뮤니티나 그 사람들을 위한 이런 좀 종합적인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전북대학교 그 산업디자인학과 팀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성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과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그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뭐 팀 차원에서 얘기해 줘도 괜찮고 아니면 네. 기존에 저희가 산업 디자인 학과인데 제품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품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공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도 이런 그 이제 디자인 제안들 또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과도 공유하고 또 좀 종합적인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팀 네. 네. 다른 팀들도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희 인제대학교는 도시 구성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휴먼시티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요. 저희는 직접 동아리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막상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뭐 그 평소에 다니는 학교지만 네. 그래도 학교에 있는 뭐 그 동아리 혹은 지역 그 대학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학교 주변에 대한 뭐 인식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 PPT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주민분들 만나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였거든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주민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떨어져 살았구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유아여자대학교 공간 디자인 전공 이야기도 또 들어볼까요? 네, 저도 도시 문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전공이 공간 디자인이었는데 약간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봤다는 데서 되게 참신한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 봤을 때도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도 스톱모션 영상 되게 잘 봤습니다. 네, 그 팀 내 뭐 에피소드 아니면 진행하면서 그 단계별로 좀 그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이서 세 팀으로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팀들은 뭐 다인이 한 팀, 한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많은데 저희는 약간 제한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6분 안에 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못 담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쉬움들을 이제 이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도 네, 좀 더 자유롭게 그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것들로 펼쳐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네. 네, 대표자 네, 만나보도록 네, 하죠. 네. 네, 저는 저희 팀은 이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이제 학생 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팀에 따로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닝을 짤 때 원래 작업하듯이 그냥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저희끼리 다 모여서 직접 큰 종이에 포스트잇이랑 스티커로 이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직접 토론하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게 저희만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색다르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인상적이었던 네. 그 다른 팀 프로젝트나 뭐 결과물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팀은 되게 공간에 한정적으로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플랫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찌 디자인을 스톱모션 영상으로 표현을 한 게 되게 참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이제 그 영남대학교 그 산업디자인학과 네, 잠깐만요. 네, 발표. 지금 잘 들었고요. 네. 그 이제 연세대학교 문화디자인 경영 전공 발표자 다시 만나볼까요? 네, 저희는 인천 도시를 그 외국인들에게 그저 인천공항이 있는 도시가 아닌 관광지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해결 방안을 이렇게 고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 참가하신 모든 프로젝트들도 모두 인상적이었고 모두 딱딱한 문제들을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나간 점이 좋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제 워크숍 과정에서 에피소드 아니면 뭐 그 고민들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거나 아니면 팀에서 논의했던 것들 있으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저희는 다 개인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네. 네, 딱히 그런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네. 아,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 전공 발표자 다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저는 중간 발표회 때도 이제 이번 세션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자유적으로 참여가 가능했었으니까 세션 2, 세션 3 학교들 발표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놀랐었어요. 사실 좀 약간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도 물론 꽤 공들인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점이나 기존에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 그 예시, 이제 그 하나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막 찾는 거가 조금 더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후보들을 고르면서 선정할 때 혹시 이거를 또 다른 학교에서 이제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생각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다행이면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발표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후속 작업 이런 것들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가요? 만약에 이제 가능만 하다면은 가장 시행하기가 조금 더 쉬운 앱을 조금 이제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작업은 주로 이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판이나 막 장소를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이제 가능해서 차츰 단계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한국 디자인 학회와 또 서울 디자인 계단이 이런 그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물론 워크숍 참여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극 내지는 출발점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쭉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발표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이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 발표를 이제 쭉 들었던 이렇게 청중분들께서 몇 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그 해당되는 팀에서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활대 팀 학생들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활대 팀 학생들의 배달 일회용품 관련된 내용이 흥미로웠는데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선결되면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배달용 일회용기 관련해서 공유 식기 대여 회수 세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벤처 트래쉬 버스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기업과 차별점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그 이와이드 팀 발표자 혹시 네. 질문은 이해됐어요? 네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다른 업체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도 레퍼런스로 참고했던 게 트래쉬 버스터즈였는데 일단 트래쉬 버스터즈는 우선 아직 배달용 일회용기는 이제 실행 중에 있어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축제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여기도 일회용품 배달용 일회용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러한 다회용 그릇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려진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그런 비용 문제를 저희는 정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해줘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가장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예산이에요. 어디서 예산을 끌어와서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그것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차이점은 공공서비스라는 게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도 네, 그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관련된 여러 사례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런 뭐 지속 가능한 도시 문제들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걸 좀 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또 디자인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를 들어온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내용 공유할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하신 추천 경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스, 기존에 있는 코스 추천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블로그나 이제 그런 블로거들이 추천해 주는 안내였는데, 사실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는 좀 저작권이 혹시나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만든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에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가 된다는 그 정책 발안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내년 4월 때쯤에 된다고 저희가 이제 그 뉴스나 연구 그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계천 중심으로 저희가 두 가지 코스를 잡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관광지 중심으로 코스를 짠 건데요. 이제 동대문역 8번 출구에서 시작을 해서 광화문역 5번 출구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과정인데, 청계천, 인사동 카페골목, 국립현대미술관, 광화문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는 코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시내 쪽으로 돌아가는 코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청계천,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청와대 자전거길 이렇게 거치는 코스로 했었습니다. 요거는 동대문역 8번 출구에서 또 똑같이 광화문역 5번 출구로 이렇게 도착하는 코스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코스는 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용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가지고요.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짜보았었습니다. 네. 예, 질문하신 분에게 그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발표 후에 각 팀에서 그 다른 팀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이라던가 또 그 각 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경험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추가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혹시 이런 발표자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뭐 팀 차원이 아니라 그냥 워크숍에 그 쭉 보면서,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다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들 혹은 다른 팀에 추가 질문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바로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음소거 제거하고, 아니면 나한테 채팅창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면, 예,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예, 제가 전달하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면서 동시에 그런 미래 디자이너로서 이번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꼭 이 주제만이 아니라 기성의 그런 디자이너들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트래쉬 버스터스라고 하는 회사 사례들도 이제 그 일회용품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뭐 같이 그 선행 사례로서 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줬었는데,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율적인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디자인 분야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하게 될 때 또 다른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 또 발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면 네, 다음에 또 인사 나눌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수도 치던가. 예. 그러면 이제 세션 나가셔도 됩니다. 네.